시장이 움직이는 이슈, 시장을 움직여줄 이슈 마켓무버 시간입니다. 최근에 구리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. 사실 이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은 연초 대비 2배 이상 상승을 했고요. 그리고 금선물도 한 달간 8%가량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. 이렇게 비트코인, 금과 같은 안전자산과 안전하지 않은 자산이 모두 오르는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러한 현상을 에브리씽 랠리다라고 부르는데요. 이 랠리 현상은 이번을 포함해서 총 4차례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. 처음에 1920년에서 1928년 미국에서 1차 세계대전과 스페인 독감 팬데믹 직후에 이 완화적 통화정책과 그리고 혁신적 신기술의 영향이 동시에 발생을 하면서 에브리씽 이 랠리의 시작이 이어졌습니다. 그 다음에는 1986년에서 1991년 일본에서 버블 경제가 발생을 했었죠. 이때 1985년 플라자 합의 직후 이후에 이 협의가 된 이후에 대규모 경기 부양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에 동시에 대출 급증 현상까지 겹쳐지면서 이 안전자산과 비선호 안전자산이 함께 올라가는 에브리싱 랠리가 발생을 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그 즈음에도 또 한 번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었죠. 코로나19 팬데믹 시작과 폭락장 형성 직후에 이 경기 부양을 위한 유동성이 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지금과 같은 안전자산이 상승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곤 했습니다. 지금 이러한 상황뿐만 아니라 최근에 구리와 금 가격이 정말 폭증을 하고 있는데요. 이 구리 가격 상승은 저희가 오프닝 시간에서도 확인을 해봤지만 오늘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한번 차트를 확인해 보시면 거의 한 달간 10%가 뛰어넘는 가격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금 가격도 확인해 보시면요.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으로 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쭉쭉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렇게 구리와 금 가격, 보통 금과 이 주식 시장의 가격은 역방향으로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 금과 이 주식이 함께 움직이는 지금 상황은 좀 이례적으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참 이럴 때 어떻게 시장 대응을 해야 할까, 어떤 전략을 짜야 할까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. 이럴 때는 좀 경계감을 가지고 시장을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전해드리려고 합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지금 이 기점을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기점으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시기를 시점으로 잡아두시면서 경계감을 좀 가지고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럴 때 무엇보다 반도체 섹터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어떨까요?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외국인의 수급이 좀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는 AI 반도체, 이 AI 모멘텀을 좀 가득 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요즘의 상승세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밸류업 테마도 좀 집중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이 5월 중에 가이드라인이 공개가 된다라고 하니까요. 그 전까지 금리 인하 시점과 함께 조금 더 집중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오늘 시장 안에서도 구리와 금 가격뿐만 아니라 밸류업 테마, 반도체 섹터 어떻게 흘러가는지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마켓무버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여러 가지 종목들 그리고 이슈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. 오늘은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 그리고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오늘 이제 두 분과 이렇게 함께하게 될 텐데 바로 종목 이야기, 이슈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김덕호 대표님께서는 오늘 첫 번째 기업 어떤 기업 보고 계십니까? 오늘 좀 소개드리고 싶은 회사는 예스티입니다.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관련 쪽인데 오늘 제가 이 종목을 소개드리는 원인도 진짜 간밤에 미국의 이제 악재라고 하면 악재일까요? TSMC로부터 미국 정부가 66억 불의 자금을 이제 지원하고 50억 불의 저금리 대출까지도 승인한다라는 게 지금 예비 협의가 지금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아무래도 이런 시점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 60억 불 가량의 지원금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다 보니까 오히려 TSMC에게 너무도 날개를 달아준다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주눅이 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속이 좀 오늘 장세에선 좀 매물이 나오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.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반도체 시장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도 조금 이렇게 조정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제가 오늘 ST를 가져온 이유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
수 있을 것 같고요. 첫 번째는 지금 고압 어닐링 장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독점이 깨진다는 겁니다. 지금 현재까지는 HPSP가 사실 TSMC라든가 삼성전자로부터 어닐링 장비를 이제 계속 납품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 독주를 어떻게 보면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중 하나가 이 EST가 갖게 되는 건데요. EST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2023년 9월에 이제 HPSP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.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EST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 그리고 무효 심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제소를 하다 보니까 만일 이제 EST 같은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승소를 받더라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신사업 방향의 물꼬를 정확하게 틀 수 있다라는 점이 좀 특징입니다. 때문에 이제 HPSP와 이렇게 EST 이 두 종목을 좀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지금 만약 HPSP가 그래도 독점권을 인정을 받아서 두 개의 소송에 모두 승소할 것 같다라고 보신다면은 어떻게 보면 EST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될 것이고 오히려 EST가 둘 중 하나라도 내가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신다면은 이 HPSP에 대한 조정이 또 불가피하겠죠. 그래서 최근에 이 어닐링 장비 쪽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EST와 그리고 HPSP를 약간 좀 병행하셔서 묶음으로 투자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은 뭔가 수익률이 제로섬이 될 것 같은데요. 사실 우리가 이제 옛날 여의도에서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었죠. 네. 30대 청년이 이제 할머니께서 투자해 놓은 주식을 받으러 왔는데 엄청나게 수익이 났더라. 근데 그 중에 투자한 종목이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있더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. 결국에는 어느 한쪽이 무너져도 다른 한쪽이 흡수를 할 수 있고 또 기존에 있는 포지션에 대해서 각국의 지금 기업들이 이제 오히려 실적들을 내기 위해서 또 양산 체제를 구축하고 있죠. 네.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전체적인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이지만 우리가 장비에 대한 수요성은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. 때문에 지금 두 번째로 제가 소개드리는 원인도 바로 이렇습니다. HBM 장비 고객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고객사 다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뭐 지금도 우리가 엔비디아 향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. 최근에 인텔이라든가 퀄컴 그리고 심지어 메타까지도 이제는 아예 반도체 쪽에서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먼저 선두로 나가겠다면서 반 엔비디아 동맹까지 만들어내고 있죠. 이런 시장 속에서 즉 우리가 주축이 바뀌어가는 시장 속에서 포석을 놓을 때는 반드시 이런 고객사 다변화되는 데 있어서 이점을 받을 수 있는 각종 이제 파운드리 기업이라든가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을 좀 주목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EST와 같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시장을 좀 캐파를 넓히기에는 충분히 매력적인 시기가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EST에 대한 의견 듣고 왔고요. 이어서 이지은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? 네, 바로 필 옵티스입니다. 네, 오늘 좀 급락이 크게 나오던데 이 종목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아무래도 뭐 기회이기 때문일까요? 어떻게 보세요? 네, 일단은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가 최근에 굉장히 강한 탄력을 내보였는데 오늘 좀 어제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또 조정이 깊게 네.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 특히 필 옵티스 같은 경우에 투자 경고 딱지를 다글고 오늘 지금 18% 정도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유리기판은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아직까지는 실적이 찍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시장에서의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떨어지는 칼날에서 지금 잡으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. 굉장히 크게 좀 테마가 형성이 되었고 거래량이 크게 들어온 이런 약간의 테마성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크게 시세를 분출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눌림이 나온 이후에 또 추세를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필 옵티스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일단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 대비해서 신호 전달도 빠르고 전력 소모가 좀 적다 보니 이제 장점이 좀 부각이 많이 된 상황입니다. 물론 가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직은 이제 기술이 완전하게 다 완성이 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과제들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유리 기판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실제로 인텔도 돈을 투자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계열사와 함께 R&D를 함께 이제 조성을 해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LG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 기술을 사로잡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고 돈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반기고 있는 상황이고 AI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저는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대장격으로 움직였던 그러니까 꼭 필옵틱스를 공략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필옵틱스가 추세가 돌려져야지 다른 종목들도 같이 추세가 돌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장격인 필 옵틱스의 추세를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최근 시장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이제 변동성도 굉장히 크게 좀 움직입니다. 그동안 이제 AI 반도체라던가 다른 종목들 움직임을 봐도 한번 빠질 때 훅 빠졌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한번 훅 쳐서 올려버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최근 대시세가 나온 이
쪽 관련된 테마주들은 계속 좀 체크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유리기판 가운데서도 대장주이기 때문에 이 필옵틱스의 주가 흐름을 잘 따라가는 것이 시장을 따라가는 방법이다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. 이렇게 두 가지 종목 듣고 왔고요.